머리 아파? 오래 가네. 어, 이상하게 요즘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네. 아, 머리야. 아,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아. 아직도 머리 아파? 어. 오래 가네. 뭐해? 어, 이상하게 요즘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네. 나한테 노안이라고 그렇게 놀려대더니 당신도 이제서야 노안이 왔나 보네 뭐. 아, 이상하다. 한쪽 눈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봐, 오른쪽은 똑같아. 아니, 왼쪽만 노안이 왔나 보지 뭐. 잘 안 보여? 최근 들어 자주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는 남성. 예전과는 달리 진통제도 잘 듣지 않고 심하면 며칠 동안 통증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왼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이 모든 시그널의 원인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까요? 전에 없이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한쪽 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은 뇌졸중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률 원인 중 암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뇌조직 내부의 혈액이 유출되는 뇌출혈을 총칭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은 팔다리 마비 증상이고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입이 비뚤어져서 언어가 부정확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례자처럼 심한 두통, 어지럼증, 한쪽 시야 장애 등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늦을수록 치료 방법은 적어지고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 있어서요.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전문의를 찾아서 빠른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의 환자들은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놓쳐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내 몸이 보내는 시그널에 관심을 갖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 이게 가슴이 가끔 쿡쿡 쑤셔서